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한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다시 한국 쪽으로 전개됐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4일 친서를 보냈다고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과 미한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한국 쪽으로 전개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한 정상이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합의함에 따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후 양국 국방장관의 협의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한동맹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양국군은 또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5일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테킴스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 타격했으며 앞서 4일에는 연합공격편대군 비행과 함께 정밀 폭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합비행에는 한국공군의 F-15K 전투기 넉대와 미국공군의 F-16 전투기 넉대가 참가했으며 특히 한국공군의 F-15K는 전북 군산 앞바다 직도사격장에 설정한 가상표적을 향해 공대지 합동 직격탄 2발을 발사하는 정밀 폭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합참의장이 이날 전화통화에서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실시된 미한연합공중무력시위와 미한연합지대지미사일 사격은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결의를 잘 보여준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한일 3자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제47차 미한군사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 대응 능력과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이날 김승겸 합참의장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영내 안보 정세와 상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수록 미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가 더욱 강화되고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국 합참이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무모한 결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면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무모한 결정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s dangerous and reckless decision to launch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over Japan. The launch was a danger to the Japanese people, destabilizing to the region and a clear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uncil'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움직임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동맹과 유엔 파트너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WMD 프로그램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일본 국민들에 대한 위협이자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란 점을 인식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납 못할 위협이라면서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This is the 39th ballistic missile that the DPRK has launched in 2022 and this kind of continued action not only is it unlawful, it is destabilizing to the region. And the whol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e continue to condemn this kind of testing and this kind of activity.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 방침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등 가시적인 진전을 위해 미국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이런 미국의 노력에 응답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군이 각각 한국과 일본군과 훈련하며 연합 억제력을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a demonstration of our commitment to working to with one another and interoperability. Again, sending a message to the DPRK that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very, very strong, and that we are prepared to work together to deter. Any type of threats. So those were conducted in response to that launch.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미군과 한국군이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 사격장에서 공대지 합동 직격탄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미국 해병대 소속 전투기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도 양자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운용능력과 미사일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적 목적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대응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괌 타격 역량을 과시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정상각도에서 최대 사거리로 발사한 것은 운용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You would want to have confidence that it would perform properly at its full operational range. They launch them in these highly lofted trajectories to a much shorter than operational range. Can give you information about the operation of the booster, but it doesn't necessarily give you good information about the operation of the entire weapon system, including the re-entry vehicle. 앙키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화성 12형에 대한 성능 검증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o they could again be testing a production unit to make sure that their manufacturing standards are high. That every unit that is coming off of their production lines is performing as required. That said, they could also be testing other technologies. For instance, if they are designing, let's say, a new re-entry vehicle that might be lighter, they could have used this test to see if that re-entry vehicle performs well on a normal flight trajectory.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국장은 북한이 이번에 사거리 4,500km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령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s more to complicate and threaten U.S. forces in the region that might come to the defense of the peninsula. So if you look at, for example, U.S. bombers, right, B-52s, B-2s, those kinds of platforms would be coming from outside of South Korea, predominantly Guam, maybe Okinawa, other air bases in the region. So, you know, by having a missile that can threaten that, you're theoretically complicating that. 윌리엄스 부국장은 그러나 북한의 이런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괌에 이미 신뢰할 만한 다층 방어망이 구축돼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기지와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함도 인근에서 항상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이어 화성 12형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할 경우 재진입체 성능을 검증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면 중거리를 넘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재진입 기술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중의원은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항의의 뜻이 담긴 규탄 결의를 초당적으로 발의해 전원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규탄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과 핵미사일 개발 계획에 즉각적인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중의원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결의가 채택된 것은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규탄 결의 채택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결의 채택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북한에 촉구하고 이어 추가 대응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북한의 도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지난 3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한 동맹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 계획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지하고 이것이 대화를 촉진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대화의 길을 채택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전념하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추가 행동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또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으며 정치적인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평가하고 이 같은 행동은 영내를 매우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책임을 묻고 영내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